대학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젊음의 열정이 넘쳐나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도 그 열기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은요 플레이오프 4강 직행을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전통의 명문 경기대학교와 이번 시즌 꼴찌 탈출에 성공하며 다른 팀들을 위협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의 맞대결 수원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대학 리그로 돌아온 이번 2017 대학 배구 리그. 자, 오늘 맞붙는 팀 경기대학교 그리고 목포대학교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대학교는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기 위해서 남은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둬야 되고 그리고 또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3-0 혹은 3-1로 승리를 거둬야 2위로 4강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대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대학교도 뛸 이유가 아주 많고 충분한 그런 경기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목포대학교를 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자, 목포대학교가 공식적으로는 대학 리그 2부 리그 팀입니다. 이번 대회부터 지난 대회부터군요. 지난해부터 대학 배구 리그에 참가를 했는데 지난해는 10전 전패를 기록하면서 실력 차이를 조금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 3승을 거두면서 지금 많은 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꺾은 팀들이 명지대학교 그리고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렇게 세 팀을 꺾으면서 1부 리그 와서 처음으로 3승을 거두고 있는 이번 시즌.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도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필이면 또 이 남은 경기가 오늘 경기대학교를 시작을 해서 다음 경기가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 정말 이 대학리그에서 최고로 강하다는 그런 팀들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목포대학교이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에서 목포대학교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강팀들을 상대로 2부 리그의 매운맛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또 잘하고 나면 또 1부 리그로 또 승격이 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 아무리 강팀이라 하더라도 승리 그리고 또 좋은 경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또 그러겠다는 목포대학교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경기 전에 전달받았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역시 전통의 강호입니다. 뭐 몇 번의 우승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대학리그에서 대학에서 가장 강한 팀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 많은 국가대표 그리고 많은 프로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인데 이번 시즌 조금은 어려운 3위에 지금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감독의 모습인데 이 경기대학교는 OK저축은행이죠. 창단을 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또 얼리 드래프트로 내보내면서 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상열 감독 그런 가운데서도 팀을 잘 이끌어가면서 또 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상열 감독의 저력도 확인할 수 있는 또 경기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대학교가 이번 시즌 웬만한 팀들을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위권을 경쟁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대학 리그에서 지난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죠. 라이벌이자 강력한 우승후보인 인하대학교를 3-1로 꺾으면서 더 가능성 그리고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경기대학교입니다. 후반기 이번에 대학리그로 시작을 하는데 이번 후반기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경기대학교는 남은 경기들을 말씀해드린 것처럼 3-0 혹은 3-1로 다 이긴다면 2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4강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기대학교인데요. 자, 남은 경기 조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오늘 목포대학교 순위상으로는 앞선 팀이긴 하지만 혹여나 이기더라도 3-2로 이기게 되면 승점을 1점 뺏기기 때문에 경기대학교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 약하다고 만만히 볼 수 없고 약하다고 방심해서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기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경기대학교에게 조금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여름이었죠. 여름 썸머리그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름에 제천과 그리고 남해에서 대회가 있었 두 번의 대회 그 썸머리그에서 아쉽게도 1차 대회 제천에서 펼쳐진 1차 대회에서는 3위 준결승에서 인하대학교한테 3-0으로 패하면서 3위에 만족해야 됐고 그리고 남해에서 열린 2차 대회에서는 또다시 인하대를 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습니다. 인하대학교한테 또 3-1로 패하면서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던 경기대학교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은 여름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리그 경기를 잘 추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챔프전까지 바라보는 경기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목포대학교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목포대학교는 썸머리그 2부 리그 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부 리그 팀이기 때문에 B그룹, 2그룹에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B그룹에서 제천 남해대회 모두 다 B그룹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물론 실력차가 조금 A그룹과 B그룹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에게 자신감 그리고 해볼 수 있다는 원동력들이 좀 더 생긴 상태에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 3승을 가지고 오면서 목포대학교 선수들 자신감이 또 생겼고요. 또 목포대학교 선수들에게는 앞으로 또 꿈과 희망이 더 생겼던 그런 이번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경기가 그러나 녹록치 않은 강팀들 오늘 경기대를 포함해서 그 다음 경기가 홍익대 그리고 인하대까지 남은 경기가 좀 만만치 않지만 이 상위 팀들을 좀 더 많이 괴롭힌다면 이 팀들의 순위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급하게 양 팀의 지금 상황을 막 설명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또 대학리그 후반기가 시작되는 만큼 할 이야기가 또 상당히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심판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 후반기 개막 경기입니다. 후반기 개막 경기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맞대결이 이제 곧 펼쳐지겠습니다. 자, 공정한 심판을 부탁하는 그런 마음에 많은 관중들이 심판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입니다. 자, 경기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경기대학교는 선두를 많이 다투고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거는 이 리시브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오늘도 그 리시브를 좀 더 보강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김주원 선수, 세터, 4학년 세터 김주원 선수, 그리고 7번이죠. 류명호 선수, 레프트 류명호, 그리고 11번 라이트 박윤, 그리고 13번 센터 강성래, 그리고 14번 레프트 김동민, 그리고 17번 센터 이창준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을 이끌고 있는 6명의 선수들이 다 나온 목포대학교고요. 이에 맞서서 경기대학교 홈팀 경기대학교의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대학교 선수들도 한 명 한 명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경기대학교는 1번 레프트 박상훈 선수, 그리고 6번 4학년 세터 이대원 선수, 그리고 오늘 1학년 고경민 선수가 거의 처음으로 선발에 나온 것 같습니다. 1학년 9번 고경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12번 경기대학교의 주포 황경민 선수, 그리고 14번 최현규, 18번 김정민 선수까지 이렇게 6명의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양팀 모두 선발 선수를 소개가 이어졌고요. 이제 경기로 곧바로 이어지겠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후반기 첫 경기 목포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두 팀 모두 오늘이 아홉 번째 경기입니다. 자, 오늘 아홉 번째 경기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또 승리를 또 얼만큼 가져갈 때 깔끔하게 가져가느냐 경기대학교 입장에서는요. 반면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승리도 노려보고 또 질 때 지더라도 끈질긴 모습 목포대학교의 이번 시즌 파란 반란의 그 원동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곧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경기 전에 이 로테이션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확인하면서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 심판 그리고 감독관 그리고 기록원들입니다. 자, 먼저 경기대학교 서브로 시작이 될 텐데요. 자, 부심과 심판들. 자, 이제 뭐 경기를 시작해도 좋다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자, 리시브 좀 불안한데요. 자, 언더토스 그대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왼쪽 오픈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자, 이번엔 다시 목포대학교 왼쪽으로 스파이크 블로킹 하지만 나가고 맙니다. 김동민 공격 성공. 목포대학교의 14번 김동민 선수가
공격 성공을 해줍니다. 자, 목포대학교는 11번 1학년 스파이크! 아, 꽂히네요. 자, 역시 최현규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최현규 선수의 득점. 자, 11번 박건휘 선수의 득점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 스파이크 서브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선심의 판정, 기가 올라왔습니다. 2-1 목포대학교가 지금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권도 가지고 있는데요. 14번 김동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성직으로 졸업한 2학년 김동민 서브가 너무 길었습니다. 2-2 동점. 자, 초반부터 양팀 선수들 서브를 강력하게 놓고 있는데 범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두 명이 겹쳤는데요. 석공으로 성공합니다. 목포대학교의 이창준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창준의 득점. 3-2. 자, 공격 성공했던 이창준 선수가 다시 서브를 넣습니다. 자, 목적타. 하지만 리시브 좋았고요.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터치아웃. 왼쪽 오픈으로 열어줬는데요. 왼쪽에서 깔끔하게 공격 성공하는 박상훈 선수입니다. 레프트 박상훈의 득점. 3-3. 자, 일단 초반 3-3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양 팀이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데 목포대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귀찮게 해준다면 경기대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경기대는 반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받았어. 왼쪽 오픈하지만 블로킹! 막아냅니다. 경기대학교 18번 김정민이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96cm 신장에 아주 좋은 김정민 블로킹 성공. 그리고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최현규의 서브 에이스. 아, 거의 뭐 빈 곳을 제대로 꽂아넣었던 최현규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서브. 송산고를 졸업한 3학년 최현규 두 번째 서브 100회 맞고 넘어왔고요. 백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터치아웃. 이창준이 득점을 하나 더 올려줍니다. 박상훈 선수 손 맞고 그대로 나가는군요. 5-4 목포대학교 김주원 세터 서브 좋았습니다. 불안한데요. 서브 에이스군요. 자, 김주원 선수의 서브 득점. 서브 에이스.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가 4개였는데 하나 더 추가합니다. 다섯 번째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목포대학교의 김주원 선수입니다. 손시가래 동점 5-5입니다. 자, 경기대가 조금 도망가나 싶었는데 목포대학교 끈질긴 모습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어줬습니다. 1세트 5-5 동점. 어버헤드 패스. 왼쪽 오픈 블로킹! 목포대학교 연속 득점. 자, 박건휘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아, 큰 거 잡았네요. 6-5 목포대학교가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주원의 서브. 이번엔 강하게. 자, 좋죠. 시간차. 하지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합니다. 류명호 득점. 자, 목포대학교 에이스 류명호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두 점차 앞서가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순식간에 넉점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역전 그리고 앞서고 있습니다. 김주원의 스파이크 서브 이번엔 막혔습니다. 네트에 걸리고 마는 김주원. 하지만 김주원이 서브 넣을 때 포인트를 많이 올렸고요. 김주원 선수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놓으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는 김주원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7-6
자, 류명호가 받았고요. 왼쪽 오픈 페인팅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성공. 역시 황경민이 있었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에이스 황경민이, 자, 경기대학교가 조금 흔들릴 때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7대7 동점. 유명호 백토스 이어받았습니다. 유명호 하지만 블로킹 맞고 뒤쪽으로 연결. 다시 한번 황경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조은 왼쪽으로 패스 스파이크 꽂힙니다. 아, 목포대학교 오늘 초반 기세가 좋은데요. 이번에 박건희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8대7 다시 목포대학교가 앞서가는 득점. 그리고 유명호의 서브. 자, 직접 공격. 자, 포인트가 목포대학교로 연결이 됩니다. 에이스 유명호의 강력한 서브. 그리고 상대 실책이 나오면서, 상대 범실이 나오면서 목포대학교가 다시 두 점 앞서갑니다. 4학년 유명호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백토스 백어택 하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최현규의 범실. 자, 목포대학교가 석점을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10대7. 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경기대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요. 석점 뒤지고 있습니다. 류명호 강력하게 선심의 손이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10대8. 자, 의외로 1세트 고전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인데요. 자, 여기서 경기대학교는 다시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서브 살짝 넘어왔고요. 왼쪽 오픈 길게. 자, 리시브 맞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김주원 백토스. 박건희 직선 공격. 하지만 자, 네트를 건드렸군요.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경기대가 오늘 초반 잘 안 풀리네요. 범실도 많고요. 자, 지난 썸머리그 이 해남과 제천에서 있었던 1, 2차 대회 때 경기대학교의 발목을 잡은 게 범실이었거든요. 자, 오늘도 초반 범실이 좀 있는데 이 범실을 얼만큼 경기대학교는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렵게 받았고 왼쪽으로 오버헤드 패스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자, 경기대학교가 포인트를 올라갔습니다만 이상열 감독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대학교가 답답한 모습, 잘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경기대학교 반전이 필요한데요. 8번 정태현의 서브. 자, 시간차 꽂힙니다. 김동민 공격 성공. 석점차를 유지하는 목포대학교. 자, 경기 전에 목포대학교 벤치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선수들이 아주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나갔습니다. 박건희의 강력한 서브였는데 코스는 좋았는데요. 엔드라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2대 10. 자, 경기대학교 뭐 두 점 차 그렇게 큰 점수 차는 아니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나갔어요. 황경민의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도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13대 10. 자, 석점차 큰 점수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쫓아갈 수 있는 점수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 경기대학교 1세트 분위기가 조금은 좋지 않습니다. 김동민. 자, 리시브 받았고요. 백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1인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목포대학교 류명호 단독 브로킹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4대 10 넉점 차입니다. 자, 이상열 감독 작전 시간을 한번 좀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넉점 차 뒤져있는 경기대학교, 앞서고 있는 목포대인데요. 김동문의 서브 이번에는 네트에 걸립니다. 14대 11. 자, 이 배구가 랠리가
그러니까 계속 이 진행이 되면은 또 어떤 상황을 알지 모르는데 열리시고 불안해요. 자, 어렵게 넘어갑니다만 경기대학교도 불안했습니다. 아, 경기대학교 이건 범실이죠. 자, 목포대학교도 리시브가 좋지 않았는데 이 어렵게 김정민 선수 쪽으로 경기대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거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던 김정민입니다. 목포대학교 포인트. 자, 또 불안해요. 자, 넘어오는 거 그대로 밀어놨습니다만 또다시 경기대학교의 범실. 목포대학교 포인트 16-11. 자, 지금 계속해서 경기대학교 범실이 있는데요. 자, 이 범실, 이 분위기를 경기대학교는 반전시켜야 될 거고요. 목포대는 지금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시간차 성공합니다. 터치아웃. 황경민 선수가 어렵게 또 득점을 만들어냈군요. 16-12. 넉 점차 뒤져있는 경기대학교. 강한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최현규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는군요. 다시 포인트는 목포대학교. 17-12입니다. 자, 조금 전 김주원 선수의 서브인데, 자, 김주원이 서브 넣을 때 5-3에서 7-5까지 벌어졌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나가고 말았습니다. 김주원의 서브 범실. 17-13. 박상훈. 4학년 박상훈인데요. 유명호 받았고 살짝 토스 성공합니다. A석공으로 마무리하는 강성래. 오늘 첫 득점을 기록하는군요. 강성래의 득점. 18-13. 자, 목포대가 지금 1세트 후반까지 5점차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나갔군요. 류명호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강한보다는 코스를 잘 선택했었는데 엔드라인을 또다시 살짝 벗어나는 류명호의 서브입니다. 18-14. 자, 가운데 비었어요. 꽂히는군요. 또다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김동민입니다. 자, 19-14예요. 자, 경기대 입장에선 더 이상 밀리면 1세트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이 목포대학교 정도는 조금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픈. 또다시 심판 휘슬인데요. 이번에 목포대학교의 범실이군요. 목포대학교의 네터치. 19-15. 자,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도 지금 이 리드를 지켜가야 1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또 경기대학교 저력이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왼쪽 밀어줍니다. 블록킹 하지만 아, 이번에는 경기대학교 운이 좋았네요. 경기대학교의 블록킹 성공. 블록킹에게 나가는 공이었는데 김동민 선수, 때렸던 김동민 선수에게 다시 맞으면서 터치아웃 되면서 경기대학교의 점수입니다. 19-16. 자, 계속해서 경기대학교가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요. 박건희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 자, 20-16. 박건희의 스파이크 성공. 하지만 자, 바로 앞에 있었던 황경민 선수 얼굴에 스파이크가 맞았습니다. 자, 물론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황경민 선수가 자, 눈 쪽에 좀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역시 작전 시간을 부르죠.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이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20-16 넉점차. 자, 경기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밀린다면 1세트 위험할 수 있고 1세트를 내주게 되면 경기 전체 분위기에서 경기대학교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상열 감독이 선수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오늘 경기 이 1세트의 중요성을 또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요. 자, 30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작전 시간 동안 이 한두 마디의 말이 또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상열 감독이 잠시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1세트 조금의 집중을 더 당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넉 점 뒤지고 있는 경기대학교, 앞서고 있는 목포대학교. 자, 목포대학교가 1, 2대를 지켜가면서 1세트 마무리할 수 있을지요. 박건희의 서브.
자, 리시브 좋고요. 시간차 성공합니다. 자, 약속된 플레이인 것 같은데요. 최현규의 득점. 오늘 세 번째 포인트 최현규. 20대 17 석점차.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액터스. 아, 이번엔 시속공으로 가는군요. 자, 이창준 쪽으로 밀어줬는데 이게 상당히 빠른 토스. 스피드 있는 공격으로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목포대학교입니다. 21대 17. 자, 20점대 들어와서 다시 넉점차를 만드는 목포대인데요. 자,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김동민 서브 살짝 넘어갔습니다. 왼쪽 페이팅. 하지만 뒤에서 건져냈습니다. 넘겨야죠.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자, 경기대학교. 자, 토스가 좀 어렵습니다만 스파이크 쳐내기. 랠리가 계속됩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쳐내기. 포인트는 목포대학교. 자, 김동민이 또다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2대 17입니다. 자, 5점 차. 지금 이 점수대에서 5점 차는 큰데요. 그리고 분위기도 목포대학교가 아주 좋습니다. 시간차 공격 블로킹! 블로킹 류명호! 23대 17. 1세트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세트 가져오기까지 목포대학교 2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지금 1세트 2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오픈 스파이크 성공. 자, 가볍게 득점하는 박상훈. 자, 이렇게 리시브가 좋으면 경기대학교 상당히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경기대학교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게 리시브가 약하다는 거. 그런데 또 이 아이러니하게 이 수비할 때 디그는 또 상당히 또 성적이 좋거든요. 자, 리시브 불안해요. 자, 이번에는 목포대학교의 범실. 연속 포인트를 경기대학교에게 내줍니다. 23대 19. 넉점 차. 연속 포인트를 내주는 목포대학교. 자, 경기대학교도 넉점 차 조금 많아 보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점수는 아닙니다. 왼쪽으로 스파이크 쳐내기. 하지만 자, 그대로 나갔다는 심판 판정이에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류명호의 스파이크가 그대로 나가면서 23대 20 석점 차까지 추격해오자 목포대학교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23점까지 목포대학교가 먼저 도달했고 그때 점수차가 5점 차였는데요. 경기대학교가 지금 2점을 좁히면서 석점 차까지 좁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조금은 경기대학교로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을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도 했던 것 같고요. 자, 목포대학교 아무리 뭐 목포대학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좀 약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을 때 승리를 하는 팀이 또 목포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승을 기록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인데요. 지금 강호 경기대학교를 맞아서 지금 1세트 많이 석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길어요. 나갔네요. 중요할 때 서브 범실이 나오는 고경민 선수군요. 자, 1학년 고경민의 서브 범실. 이제 세트 포인트에 와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목포대학교 세트 포인트.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박상훈 공격 성공. 24대 21. 자, 경기대학교 홈 학우들이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우들이 와 있는데 표정이 지금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석점 뒤지고 있는 경기대학교. 자, 리시브 류명호. 다시 류명호 쪽으로. 자, 페인팅 수비 막. 자, 블로킹 맞고 왔고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 김동민 받지 못하네요. 왼쪽에서 강력한 스파이크가 꽂히면서 두 점 차를 만드는 경기대학교입니다. 24대 22.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세트 포인트. 서브부터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최영계 서브 불안한 리시브. 자, 가운데로 밀어줬고요. 김동민. 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격 기회. 스파이크 블로킹. 다시 경기대학교. 또다시 왼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박상훈이 마지막 1세트 마지막에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24대 23
경기대학교가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목포대학교의 벤치입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지금 거의 1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기왕 이기는 거 조금 쉽게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목포대학교 벤치였는데, 지금은 한 점 차까지 추격을 당하면서 쉽게 이기기도 세트를 가지고 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경기대학교는 지금 23대 17, 18에서 24대 23까지 따라붙는 경기대학교의 저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두 번째 작전 시간을 불렀는데요. 자,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선수 교체를 합니다. 3번 김명관 세터가 들어옵니다. 194cm. 자, 블로킹을 잡기 위해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이상열 감독의 작전. 그리고 듀스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1세트를 끝낼 수 있을지. 왼쪽 오픈 붙었어요. 쳐내기 성공. 결국 1세트를 가지고 오는 목포대학교입니다. 25대 23. 자, 지금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목포대학교가 1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대학교는 조금 아쉬운 그런 1세트였습니다. 하지만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가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2세트로 이어갑니다. 여기는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경기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대학 스포츠 대학 배구리그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포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후반기 첫 경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세트 경기 함께 보신 것처럼 목포대학교가 경기대학교를 눌렀습니다. 1세트를 잡아내면서 25대 23, 목포대학교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1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요. 경기대학교 선수들은 자, 해남 그리고 제천대회 아쉬움들이 이어지는 그런 1세트가 아니었나 싶은데 하긴 뭐 1세트이기 때문에요.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는 모르잖아요. 자, 끝까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가 다시 본인들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계속해서 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아니면 목포대학교가 지금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2세트에서도 한번 지켜보실 텐데 자,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1세트에 그 따오는 그 승리의 그 느낌 자, 2세트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을 것 같고요. 또 배구는 또 흐름이 또 그 어느 스포츠보다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자, 이 목포대학교 선수들의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 그리고 이 기세를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빨리 꺾어야 이 세트를 좀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표정이 목포대학교 선수들은 좋아요. 7번 유명호 목포대학교의 에이스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표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경기대학교 선수들도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쨌든 뭐 경기 안에서 이기면서 분위기를 끌어오는 게 가장 정답이겠죠. 좋은 모습을 원하는 경기대학교. 자, 이제 2세트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2세트 시작해도 좋다는 사인이 나왔고요. 자, 2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2세트는 목포대학교에서 먼저 서브를 넣습니다. 자, 리시브 괜찮았죠? 성공! 성공합니다. 2세트 시작 득점 만들어내는 김정민입니다. 자, 1세트 때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던 김정민 선수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2세트 첫 공격에서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경기대학교의 첫 득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브를 넣습니다. 김정민. 자, 리시브 조금 불안했는데요. 왼쪽 오픈! 김동민 성공합니다. 자, 분위기가 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김동민의 자신감 넘치는 스파이크. 목포대학교도 2세트 첫 번째 공격에서 깔끔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박권희 선수의 서브. 아, 이번엔 에태 걸렸습니다. 자, 코스가 상당히 이번에도 잘 선택을 했는데 휘어져 들어오면서 빈 곳을 노렸습니다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던 박권희 선수입니다. 이대원의 서브. 백토스 석공 성공. 자, 가볍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창준 선수입니다. 평천구를 졸업한 3학년 센터 이창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2대2 계속되는 김동민의 서브. 목포대학교입니다. 살짝 넘어왔습니다. 어렵게 받았고 왼쪽 오픈 스파이크 직선 꽂힙니다. 경기대학교 최현규의 득점. 아, 직선으로 제대로 뺐습니다. 3대2. 황정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1세트에서 그리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던 황경민인데요. 강력한 서브 나갔습니다. 황경민의 강 서브가 엔드라인을 살짝 벗어나면서 3대3 동점을 내줍니다. 이창준 서브. 자, 직접 공격 성공하는군요. 자, 오은열, 리베로 오은열의 리시브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대로 네트를 넘어가면서 직접 공격으로 마무리하는 강성래 선수입니다. 다이렉트 공격 4대3으로 역전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백터스 시간차 최현규 대각으로 꺾었는데요. 자, 들어갔군요. 최현규의 스파이크 성공. 다섯 번째 포인트를 올리면서 4대4 동점을 만듭니다. 백토스 직선 공격. 자, 블로킹 맞고 뒤에서 받았고요. 최현규가 붙었습니다. 그대로 때린 공 또 받아낼 목포대학교. 왼쪽 스파이크 블로킹 나가는군요. 류명호의 스파이크 블록 맞았습니다만 그 블로킹에 맞은 공이 사이드라인을 나가면서 목포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5대4 유명호의 공격 성공. 스타터 김주원의 서브. 아, 하지만 걸립니다. 자, 김주원 선수가 1세트에 서브 에이스가 몇 번 있었고 상당히 상대를 괴롭혔던 서브를 넣어줬었는데, 자, 계속해서 서브 범실로 포인트를 내주고 맙니다. 최현규 경기대학교. 강력하게 불안해요. 서브 에이스가 나옵니다. 최현규 오늘 경기 두 번째 서브 에이스. 두 번째 서브 에이스 최현규입니다. 송산구를 졸업한 3학년 레프트 최현규 선수. 자, 이번 시즌 오늘 경기 전까지 한 개밖에 서브 에이스가 없었는데요. 오늘 두 개를 기록해줍니다. 다시 한번 최현규. 멀리 봤습니다. 하지만 받았고요. 스파이크 쫓아오지 못하는군요. 류명호 성공. 계속되는 류명호의 공격 포인트가 이어지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다시 동점 6대6입니다. 자, 2세트 초반도 팽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1세트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걸 2세트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걸리는군요. 네트에 걸립니다. 경기대학교 1번 박상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4학년 순천제1고를 졸업한 4학년 레프트. 서브 강력했습니다. 아, 또 서브 에이스가 나옵니다. 박상훈 서브 에이스 이번 시즌 네 번째 서브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다섯 번째 포인트. 8대6. 자, 두 점 앞서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1세트 때도 이 시점에 경기대학교가 앞서곤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목포대학교의 범실이네요. 자, 목포대학교 선수들의 로테이션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위치에. 자, 그러면서 경기대학교의 점수 9-6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포대학교가 2세트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1세트를 정말 멋지게 잘 따냈는데요. 자, 하지만 2세트 초반 잘 가다가 5점을 넘어서면서 범실, 그리고 서브 에이스를 계속 내주면서 9-6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목포대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반면 경기대학교는 1세트 때 조금 아쉬웠던 것들을 지금 털어내면서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 끌어올리고 있는 이 경기대학교의 경기력, 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첫 경기인 만큼, 자, 선수들 모두가 좀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지 않을까. 자, 그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자, 경기대학교 1세트는 내줬습니다만 2세트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서고 있고 분위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9-6 박상훈. 자, 목적. 자, 그리고 왼쪽 오픈. 자, 볼 대대됐고 왼쪽 스파이크. 자, 선심은 나갔다는 판정, 그리고 주심 부심 모두 나갔다는 판정을 내렸군요. 목포대학교의 포인트. 자, 황경민의 스파이크가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9-7. 자, 목포대학교는 강성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불안한 리시브 왼쪽으로. 아, 실책이네요. 자, 경기대학교의 불안한 리시브. 이대원 선수도 조금 아쉬웠고요. 그 전에 리시브도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갔던 이대원 선수의 오버헤드 언더토스도 조금 아쉬웠던 그런 장면. 9-8 목포대학교에게 추격을 허용한 경기대학교입니다. 아, 서브 좋아요. 왼쪽 오픈 스파이크. 터치아웃 쳐내기 성공하는 황경민입니다. 황경민의 득점. 10-8. 김정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자, 김경민 살짝 넘어왔고요. 리시브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강력했던 스파이크. 이창준 석공이었습니다. 석공 성공. A 석공에 가까운 이창준의 득점. 10-9 목포대학교 끈질긴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상훈 왼쪽 황경민 내리 꽂았습니다. 황경민의 타점 높은 공격. 11-9. 자, 황경민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1세트보다 2세트가 더 좋은 황경민의 몸입니다. 이대원 살짝 넘기는 좋은 서브. 석공 대각 공격 받아내는 이대원 멋진 디그. 최현규 붙여줍니다. 블록 맞고 다시 경기대학교 찬스볼 왼쪽 스파이크. 황경민 블러킹 또 걸립니다. 자, 이대원 최현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이번엔 찬스볼인데요. 목포대학교의 실책 범실이 나옵니다. 목포대학교의 범실, 경기대학교의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12-9. 자, 눈에 띄게 2세트 들어와서 목포대학교 선수들의 범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대각 공격 성공합니다. 김동민의 공격 성공. 12-10. 온열 다시 백토스 황경민 올라갑니다. 뒤에서 멋진 디그 보여주는 목포대학교. 그리고 빠른 공격으로 마무리 이창준. 자, 멋진 디그가 나왔고 이걸 곧바로 공격으로 연결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역시 조금은 단신이 목포대학교 스피드 있는 백으로 경기대학교를 흔들어 놓고 있고,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빠른 배구가 3승을 가지고 오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경민 나갔어요. 너무 꺾었습니다.
황경민의 스파이크 아웃됩니다. 12-12 목포대학교 다시 동점. 2세트도 목포대학교 끈질긴 모습 경기대학교는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왼쪽 연결. 아, 직선 공격 안쪽으로 떨어졌군요. 김동민 성공. 13-12 황경민. 2세트 들어와서 다시 감각을 찾은 황경민입니다. 스파이크 서브 강하게 네트 맞고 들어가는 행운이 나오는군요. 황경민의 서브 에이스. 이번 시즌 12번째 서브 에이스입니다. 아, 행운의 여신이 경기대학교에게 미소를 한번 지어주는 그런 장면. 다시 한번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올라갑니다.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14-13. 자, 2세트도 일단은 팽팽하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준의 서브를 준비하는 목포대학교. 왼쪽 쳐내기 성공. 자, 왼쪽에서 박상훈 선수가 득점을 또 만들어주는군요. 15-13. 자, 일단은 두 점 리드를 지키고 있는 경기대학교인데요. 자,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아, 공을 확인하지 못했던 경기대학교의 블러커들. 김정민 그리고 박상훈 선수가 본인들 손 맞고 떨어지는 공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 성공하는 목포대학교 다시 한 점 차로 좁힙니다. 서버가 좋은 김주원. 사타 김주원 황경민을 향해서 그리고 왼쪽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넘어리고 넘기지 못합니다. 자, 최현규 쪽으로 넘어왔는데 최현규가 넘기지 못하고 네트에 때리고 맙니다. 15-15 동점이 다시 됩니다. 자, 경기대학교의 범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동점을 내주는 경기대학교. 동점을 만드는 목포대학교. 왼쪽 석공 안고 떨어지는 목포대학교 블러커들. 석공 성공하는 김정민입니다. 16-15. 자, 2세트 일단은 지금 뭐 동점 한 점 두 점 차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경기대학교가 조금은 앞서 있는 그런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계 서브 왼쪽 물러서지 않는 박건휘. 2세트 들어와서 첫 득점입니다. 박건휘의 공격 포인트. 다시 동점 16-16. 자, 목포대학교가 오늘 이렇게 경기를 띄워주면은 이 남은 목포대학교를 상대할 팀들도 만만히 볼 수는 없어요. 자,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경기대학교 속공 시도. 김정민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많은 그런 스파이크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17-16 다시 역전. 목포대학교가 앞서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17-16 유명호 강력한 서브. 리시브 좋았고요. 왼쪽 오픈 스파이크. 오우. 자, 이번에는 정말 제가 탄성을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요. 목포대학교 3번 김주원 선수가 이 본부석까지 몸을 날리면서 다이빙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자, 잡을 수 없었습니다. 17-17 동점. 자, 하지만 목포대학교가 오늘 경기 정말 집중하는 모습,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던 그런 장면이 방금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저 의지, 투지, 경기대학교가 어떻게 꺾어놓을 수 있을지요. 서브 살짝 넘어갑니다. 자, 어렵게 받아서 왼쪽 오픈 받아냅니다. 이대원 다시 왼쪽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합니다. 오, 이번에는 관중석까지 몸을 한번 날려봤었는데요. 자, 투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김주원 선수입니다. 자, 벤치를 뛰어넘어 관중석까지 한번 난입해봤는데요. 자, 받아낼 수는 없었고요. 자, 또 체육관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부상이 나올 뻔한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 있었습니다만 투지는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면.
18대 17. 박상훈 계속해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백토스 블록킹 성공. 자, 황경민의 블록킹. 자, 이렇게 되면은 19대 17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박건휘의 스파이크가 오늘 처음으로 막혔습니다. 경기대학교 두 점 앞서고 있는 2세트 19대 17. 또다시 박상훈의 서브. 박상훈의 서브를 지금 몇 번째 넣는지요. 많이 넣고 있습니다. 블록킹 또 성공합니다. 연속 블록킹 득점. 이번엔 김정민이 막아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블록킹. 얼굴에 맞은 것 같죠. 하지만 팀에겐 귀한 점수를 선물하는 김정민입니다. 20대 17 석점차. 박상훈 자 힘들 법도 한데요. 서브가 좋네요. 서브 에이스. 자 박상훈의 오늘 경기 두 번째 서브 에이스. 이번 시즌 다섯 번째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박상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점수는 21대 17 넉점까지 벌리는 경기대학교 목포대학교의 이번 세트 두 번째 작전 시간이 요청됩니다. 자 박봉래 감독이 작전 시간을 안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 18점, 19점대까지는 거의 막상막하 시속 게임을 해왔던 목포대학교인데 자 경기대학교 이 박상훈 선수에게 계속해서 서브할 기회를 내주면서 서브 에이스도 나오고요. 리시브가 불안하면서 상대에게 실점을 계속 허용했고 또 목포대학교의 범실도 이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목포대학교가 지금 넉 점차 뒤진 상황. 경기대학교는 넉 점차 앞선 21대 17 앞선 2세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박상훈 선수 아직도 지금 서브를 넣고 있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중계석과 상당히 가까워서 제 바로 옆에서 지금 서브를 넣고 있는데 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집중력을 계속 이어가면서 서브를 넣어야 되는 박상훈 선수입니다. 이번엔 강하게 네트 맞고 또다시 행운이 나옵니다. 오늘 경기 이런 행운이 두 번이나 경기대학교에게 주어지는군요. 한 번은 황경민, 한 번은 박상훈. 그리고 박상훈은 오늘 경기 세 번째 서브 에이스, 이번 시즌 여섯 번째 서브 에이스입니다. 22대 17. 다시 한번 박상훈 이번에 강하게 위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스파이크 블록킹 성공합니다. 자, 또다시 김정민이 블록킹을 얼굴로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 연속 블록킹을 얼굴로 해내는 김정민. 어쨌든 얼굴로 하나 팔로 하나 블록킹 성공. 득점은 인정되는 배구 경기입니다. 23대 17 6점 차. 김정민은 오늘 경기 세 번째 블록킹. 자 가운데 백어택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류명호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공격 성공하는 목포대학교. 그만큼 목포대학교의 리시브가 좀 좋지 않았다. 박상훈 선수, 경기대학교 박상훈 선수의 서브가 위력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왼쪽 오픈, 아 이걸 꺾어서 성공합니다. 황경민, 자 이번에는 토스가 조금 뒤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황경민 선수가 위력적인 스파이크를 만들어내면서 세트포인트를 만드는 경기대학교입니다. 24대 18, 세트포인트. 김정민 앞쪽으로 밀어주는 토스 스파이크 블록킹 맞고 떨어집니다. 김동민의 공격 성공. 자 2세트 들어서 김동민 선수가 상당히 오랜만에 보였던 그런 장면. 자 24대 19 5점 차입니다. 그러나 세트 포인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세트의 세트 포인트는 경기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건희 걸리는군요. 이렇게 2세트는 경기대학교가 가지고 오면서 2세트가 마무리됩니다. 25대 19 2세트는 6점 차로 경기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가 1대 1이 됐습니다. 자 1세트는 목포대학교, 2세트는 경기대학교가 가지고 오는 오늘 경기. 이제 3세트 경기는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대학생들만의 패기와 열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이번 대학 배구리그 후반기 첫 경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세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목포대학교가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2세트는 경기대학교가 또 가지고 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을 1대1이 된 가운데 3세트로 경기가 이제 곧 이어지겠습니다. 자, 1세트 때 좋았던 목포대학교의 류명호 선수가 2세트 때 보이지 않았고요. 김동민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반면에 경기대학교는 1세트 때 좀 보이지 않았던 황경민 선수가 상당히 또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이스가 좀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1번이었죠. 박상훈 선수가 많은 서브를 또 기록하면서 서브 에이스, 그리고 서브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 2세트 후반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세트 때와 같이 2세트도 많은 점수를 올려주면서 2세트를 가지고는 경기대학교인데요. 자, 이제 3세트로 또 이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3세트가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3세트를 또 가지고 오면 4세트 가면 또 체력적인 문제들이 또 양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자, 이 3세트가 또 상당히 중요한 양팀입니다. 이번 세트는 어느 팀이든 가져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어느 세트보다 앞선 세트들보다 강력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가지고 올 것 같은데요. 자, 이제 3세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목포대학교는 3세트에 조금 바뀐 선수들이 있군요. 5번 전우현 선수가 계속해서 리베로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3세트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작해도 좋다는 사인이 나왔고요. 박상훈 선수, 자, 이 2세트 때 목포대학교를 상당히 많이 괴롭혔던 박상훈 선수가 먼저 서브를 넣었습니다. 강하게 잘 받았습니다. 왼쪽 오픈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김동민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이대원 선수 손 맞고 코트에 떨어지는 모습, 박건희의 서브, 박건희 살짝 넘기는 모습, 이대원 석검으로 하지만 뒤에서 받아내는 류명호, 왼쪽 박건희. 자, 이번에 자 목포대학교의 범실이에요. 자, 목포대학교의 범실 포인트를 내주고 맙니다. 1대1. 다시 한번 경기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는 3세트. 경기대학교 김정민 서브 살짝 넘어옵니다. 김동민 불안한 리시브 왼쪽 연결, 유명호 때렸습니다만 네트에 때리고 맙니다. 공격 범실. 2대1 경기대학교가 초반 점수를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민이 서브를 넣습니다. 자, 똑같은 코스 김동민에게, 왼쪽 오픈 김동민 이동 공격. 자, 멋진 딕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대각 뒤에서 받아내는 전우현 리베로. 자, 먼 거리인데요, 때립니다. 또 받아내는 경기대학교. 이번 공격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시 목포대학교 찬스볼, 뒤에서 또 멋진 디그, 하지만 받을 수 없는 위치로 공이 나가고 맙니다. 2대2 동점. 하지만 두 팀의 방금 이 한 포인트를 위한 랠리는 상당히 또 박진감 넘쳤고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대2 동점, 포인트는 목포대학교가 가지고 왔습니다. 김동민의 서브. 자, 리시브 불안하죠. 언더토스 먼 거리 때렸습니다만 네트 맞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경기대학교, 네트 맞고 그대로 공을 사이드라인 밖으로 날려버리고 마는 황경민이었습니다. 3대2 목포대학교 한 점 앞선 점수. 계속해서 김동민이 서브를 이어갑니다. 자, 이번 리시브 괜찮았고요. 백토스 나갔어요. 자, 최현규 쪽으로 찬스볼이 왔는데
블록킹을 완전히 따돌린 그런 토스였는데요. 자, 뛰어들어오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나요? 공을 날려버리고 맙니다. 4대2. 김동민 계속해서 서브 많이 넣고 있습니다. 왼쪽 강하게 꽂아넣는 황경민. 왼쪽에서 대각 공격으로 득점을 성공해냅니다. 4대3. 3세트도 초반 치열하게 한 점차 두 점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토스, 아, 타이밍 맞지 않았는데요. 이게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이창준. 자, 이 토스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차 공격이 돼버렸습니다. 이창준의 득점 5대3. 자, 리시브 괜찮았고요. 백토스 대각 공격 터치아웃. 황경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스파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5대4. 공격 성공했던 황경민의 스파이크 서브. 아, 들어갔네요. 코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황경민 서브 에이스. 오늘 경기 두 번째 서브 에이스, 그리고 시즌 13번째 서브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5대5 동점. 자, 가운데 빈 공간을 아주 절묘하게 떨어지는 황경민의 서브였고요. 이번 서브도 길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공. 찬스 볼 시간차 나갔습니다. 시간차 공격으로 황경민, 뒤에 숨어있던 황경민 선수가 뛰어들어와서 스파이크를 때려봤는데요. 밖으로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6대5 목포대학교의 포인트. 김주원의 서브 이어집니다. 자, 식성 공격 꽂히네요. 박상훈의 공격 성공. 다시 동점 6대6. 1학년 고경민,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한 고경민의 서브입니다. 네트 맞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 맞고 넘어가는 서브가 두 번 행운 경기대학교에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넘어갈 듯 하다가 다시 경기대학교 자리로 떨어지면서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7대6. 유명호 올라갑니다. 강력한 서브 잘 받아냈고 왼쪽 쳐내기로 득점하는 박상훈. 자, 박상훈 선수가 또다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7대7 동점. 최현규가 이번엔 서브 위치 올라옵니다. 김주원 백토스. 자, 수비가 받질 못하는군요. 강성래의 속공으로 포인트를 올리는 목포대학교 다시 앞서갑니다. 8대7. 공격 성공했던 강성래의 서브, 광희고등학교를 졸업한 1학년입니다. 자, 1인 블로킹. 자, 받아냈어요. 자, 두 번째 네트와 붙었는데요. 살짝 넘겼습니다만 목포대학교의 찬스볼. 박건희가 왼쪽으로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 김동민 득점. 10번째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9대7을 만드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만만치 않은 팀이 됐습니다. 자, 지난 시즌 모든 경기에 패하면서 10전 전패였죠. 자, 이번에는 대각 공격으로 성공하는 경기대학교. 박상훈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냈군요. 10번째 공격 포인트 박상훈. 9대8 다시 한 점 차입니다. 박상훈 서브 강한데요. 서브 에이스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어렵게 공을 살려서 넘어갑니다. 직접 공격 하지만 이게 실패예요. 오히려 찬스볼 왼쪽 성공합니다. 김동민 11번째 포인트. 자, 경기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네요. 자, 김정민 선수의 손에 걸렸는데 이게 위력이 없으면서 목포대학교 선수 쪽으로 공이 떨어졌고요.
오히려 서브레시브가 좋지 않아서 범실을 범할 수 있었던 목포대학교에게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10대 8 여전히 두점 목포대학교가 앞서는 경기,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힘든 3세트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박건휘 불안한 리시브, 네, 대붙었습니다. 밀어넣기 통하지 않습니다. 자, 2단 왼쪽에서 스파이크 대각 성공합니다. 위력 있는 김동민의 스파이크 12번째 득점, 그리고 11대 8 석점차를 만드는 목포대학교입니다. 3세트도 앞서가는 목포대학교, 그리고 3세트도 힘든 경기 보이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이상열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죠. 자, 오늘 1세트 때는 조금 많이 아껴뒀던 작전 시간은 3세트 때는 또 중요한 세트니 만큼요, 조금 일찍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선수들을 다독이는 경기대학교의 이상열 감독입니다. 11대 8 석점차. 자, 이 경기대학교가 오늘 너무 어려운 경기를 1세트도 그랬고요, 2세트 따오긴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었던 경기대학교, 3세트도 지금 11대 8 석점 뒤진 어려운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인데요. 자, 후반기 첫 경기라서 그런지 선수들이 조금 어려운 경기, 특히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많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요. 경기대학교는 이 분위기를 잡아내야 됩니다. 박권희 선수의 서브. 이대원 왼쪽 주춤하면서 왔는데요. 자, 이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어렵게 넘깁니다. 다시 한번 찬스 볼. 황경빈 막힙니다. 다시 황경빈 또 막힙니다. 황경민이 연속해서 때려봤습니다만 블로킹에 계속해서 막히면서 목포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 분위기는 자 목포대학교에게는 상당히 크고요, 좋은 쪽으로. 경기대학교에게는 안 좋은 쪽으로 상당히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기대학교 입장에서는 빨리 한번 이 데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반면 목포대학교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겠죠. 서버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김정민의 득점이 나옵니다. 경기대 입장에선 다행인 점수. 자, 리시브도 불안했고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게 포인트로 가지고 오면서 12대 9. 그리고 조금 전 공격 성공했던 김정민이 서브를 넣습니다. 살짝 넘어왔고요. 자, 쳐내기 성공합니다. 재치 있는 김동민 13번째 포인트. 13대 9, 전혀 밀리지 않는 목포대학교. 3세트도 넉점차 리드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있었던 황경민 선수의 스파이크 계속되는 블로킹에 걸렸던 장면. 황경민! 자, 이번에는 터치아웃인가요? 터치아웃이군요. 황경민 이번에는 공격 포인트를 성공합니다. 조금 전에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바닥을 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성공했고요. 리시브 불안했던 공 류명호가 때렸습니다만 또다시 받아냅니다. 스파이크 황경민. 자, 황경민이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맡겼던 장면이 나왔는데 그 다음 공격 두 번 연속 성공을 하면서, 자, 집중하는 모습 황경민. 자, 하지만 서브 범실. 이대원 선수의 서브가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4대 11. 이창준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석점 앞서고 있는 목포대학교. 이대원 다시 한번 이번엔 최현규 선수가 돌아와 있었군요. 최현규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블로킹이 안고 떨어지는 목포대학교. 14대 12, 두 점 차로 좁히는 경기대학교.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식건희 왼쪽 백어택이 창조 블로킹 걸립니다. 고경민 1학년 선수가 블로킹을 잡아내는군요.
고경민의 오늘 첫 포인트가 블로킹이었습니다. 14대 13 한 점 차. 경기대학교가 작전 시간 이후에 점수 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긴데요. 김주원.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 15대 13. 두 점차 앞서고 있는 목포대학교. 자, 두 점차까지 허용했는데요. 김주원 강하게 이번에 넣었습니다. 리시브 불안 왼쪽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하지만 나갑니다. 박상훈의 공격 포인트 15대 14 다시 한 점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경기대학교. 자, 경기대학교는 압박하는 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뒤집어야 됩니다. 백터스 류명호 대각 공격 꽂힙니다. 오랜만에 류명호에게 좋은 찬스가 왔고요. 놓치지 않은 류명호 선수입니다. 류명호의 득점 16대 14. 목포대학교의 에이스 류명호.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가 6개나 있는데요. 오늘은 아직까지 서브 에이스는 기록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서브 걸립니다. 강하게 한번 때려봤는데 네트에 걸린 거 말았습니다. 자, 경기대학교는 교체가 있죠. 6번 이대원 선수를 빼고요. 4번 송세원 선수가 들어왔나요? 자, 3번 김명건 선수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백터스 박건희 쳐내기가 됐군요. 박건희의 득점 17대 15. 3번 이대원 선수 대신에 6번 이대원 선수 대신에요. 3번 김명관 세터가 들어온 경기대학교입니다. 조금 전 선수 교체는요. 자, 키가 큰 김명관 세터 시간차 성공합니다. 황정민이 뒤에 숨어 있다가 득점까지 해냅니다. 이대원 세터 대신에 들어온 김명관 세터가 잘 빼줬고요. 김명관 세터는 세터인데 키가 194cm입니다. 자, 신장이 좋은 세터. 이번 서브는 박상훈 경기대학교. 살짝 넘어갑니다. 아, 이번에 나갔네요. 아, 하지만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자, 공은 그대로 나갔습니다만 이창준 선수의 스파이크 블러커 맞고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 목포대학교의 포인트입니다. 18대 16. 좀처럼 점수차를 더 좁히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는 목포대학교의 3세트입니다. 아, 이번엔 경기대학교의 범실입니다. 자, 김명관 세터가 들어오면서 호흡이 맞지 않은 모습이 처음 나왔네요.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점수를 헌납하고 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19대 16. 박건희 다시 한번 왼쪽. 김명관 언더토스 스파이크 강한데요. 발로 받아냈습니다만 세 번째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창준 선수가 어려운 공 발로 받아냈습니다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19대 17. 네, 19대 17이 맞군요. 두 점차. 김동민. 자, 이번엔 그대로 2단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찬스볼이에요. 왼쪽 블로킹 성공하지 못합니다. 황경민 득점 19대 18 한 점차. 턱 밑까지 왔습니다. 이러자 목포대학교 벤치죠.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박봉래 감독 그리고 최정원 코치. 자, 앞서고 있는 3세트 목포대학교 결국은 한 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했는데, 자, 목포대학교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20점 고지를 먼저 올라가야 되는 목포대학교. 반면 경기대학교는 상대가 20점 고지에 올라가기 전에 좀 잡아내면서 자, 3세트 역전에 성공하길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19대 18 한 점 뒤져 있는 경기대학교, 앞서고 있는 목포대학교. 후반기 첫 경기입니다. 대학리그 후반기 첫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 팀.
한 점차 뒤지고 있는 경기대학교의 서브. 김정민이 준비합니다.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자, 이창준이 빠른 몸놀림으로 한번 때려봤는데요. 대각까지. 하지만 사이드라인을 나갔다는 선심의 판정. 기가 아주 높게 올라왔습니다. 19대 19 동점. 결국 경기대학교가 동점을 만듭니다. 백토스. 이창준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어렵게 받았고 왼쪽 스파이크. 자, 이거를 받아낼 수가 없네요. 받아낼 수 없었던 황경민의 스파이크. 경기대학교가 역전으로 가져갑니다. 자, 황경민이 또 역전 포인트를 만들어내는군요. 20대 19, 20점 고지는 경기대학교가 먼저 올라섭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끈질긴 경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경기대학교 드디어 3세트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서브 김정민, 김동민, 그리고 이창준 개인 시간차.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걸립니다. 이창준이 블로킹으로 잡아내는군요. 이창준의 블로킹 포인트. 그리고 황경민은 또다시 블로커에 걸리고 맙니다. 다시 동점 20대 20. 자, 3세트 정말 중요한 승부의 분수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팀 모두 그것들을 인지하면서 3세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쳐내기로 재치있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황경민 선수입니다. 자, 상대 블로커가 와 있으니까 황경민 선수가 또 쳐내기를 시도하면서 21대 20 앞서는 팀의 점수를 만들어줍니다. 리시브 왼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유명호. 21대 21 또다시 동점. 3세트 25점이면 끝나는데 그 25점을 앞두고 동점 행진으로 두 팀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창준 서브 뒤쪽 왼쪽 오픈 받아낼 수가 없었군요. 황경민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2대 21 황경민의 연속 공격 포인트. 황경민이 오른쪽 엔드라인 오른쪽에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황경민. 자, 이번에 살짝 좀 호흡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호흡과 서브가. 자, 동점을 내주는 경기대학교 22대 22.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경기대. 그리고 상대를 어렵게 만든 목포대학교입니다. 왼쪽 오른쪽 하지만 블로킹 잡아냅니다. 유명호 단독 블로킹. 23대 22 목포대학교가 앞서가는 블로킹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경기대학교의 이상열 감독 3세트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대 22. 자, 3세트 목포대학교가 이렇게 또 반전에 성공할 줄이야. 2세트를 또 좀 많은 점차로 내주면서 3세트 분위기를 또 경기대학교가 계속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오늘 예측할 수 없는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예측했던 것과 1세트가 빗나간 것은 당연하고요. 자, 그 1세트를 따낸 목포대학교. 하지만 2세트는 조금 쉽게 내주면서 경기대학교가 쉽게 2세트를 따냈고, 자, 그 또 분위기를 경기대학교가 이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3세트 목포대학교가 지금 23대 22 앞서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3세트 끝까지도 양 팀 알 수 없는 그런 경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객관적인 전력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요. 양 팀 오늘 알 수 없는 경기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비었습니다. 성공합니다. 가운데 공격 성공하는 황경민. 23대 23 다시 동점. 자, 이제 일단은 24점을 매치 포인트는 아니군요. 세트 포인트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가 핵심일 텐데요. 경기대학교 김동민 백토스 유병호 성공합니다.
유명호의 득점. 세트 포인트를 목포대학교가 가지고 왔습니다. 24대 23. 한 점 차. 세트 포인트 목포대학교 1세트에 이어서 두 번째 맞는 세트 포인트입니다. 유명호 스파이크 서브. 자, 황경민의 의전할 수, 아, 박상훈이군요. 박상훈의 득점. 24대 24. 이렇게 되면 듀스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듀스가 3세트에서 나오는 양 팀의 경기, 목포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3세트입니다. 24대 24 듀스. 김동민. 김주원이 뛰어졌고요. 류명호 노블러커에서 때려봤는데 이게 걸립니다. 3단 블러킹. 자, 2단 받았고 어렵게 넘겼습니다. 찬스볼. 라인쪽으로 스파이크 블러킹 안고 떨어지는 경기대학교. 그리고 포인트를 가지고 오면서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목포대학교. 김동민의 공격 성공. 25대 24. 자, 목포대학교 선수들 본인들도 오늘 이런 경기를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말 목포대 입장에선 좋은 경기를 오늘 경기 펼쳐주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이 목포대학교의 이 바람을 잠재워야 될 텐데요. 스파이크 블로킹! 블로킹! 포인트로 세트를 가지고 오는 목포대학교 박건희. 아, 26대 24 박건희의 블로킹 포인트. 3세트를 목포대학교가 다시 한번 가지고 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 나가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아, 박건희의 이 마지막 블로킹 포인트 상당히 짜릿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6대 24 목포대학교가 세트를 가지고 왔고요. 세트 스코어 2대 1이 됐습니다. 자, 4세트 이제 마지막 세트에 몰리게 되는 경기대학교고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확인하시죠. 중계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 여기는 경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경기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목포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후반기 첫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세트스코어 2대1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 4세트를 이제 맞이하는 양팀입니다. 자, 이제 4세트가 시작이 되는데 경기대 입장에서는 이 오늘 경기 어찌됐든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건 물론이었고, 오늘 경기 전에 3대0 혹은 3대1로 승리를 거둬야 이 2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이번 대학배구 리그였는데요. 자, 일단은 세트 두 개를 목포대학교에게 내주면서 오늘 경기 만약 승리를 거두더라도 조금 아쉬운, 많이 아쉬운 경기대학교가 될 것 같고, 반면 목포대학교는 일단 자 승점 1점은 확보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세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목포대학교의 그런 장면, 그리고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경기대학교의 4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목포대학교가 만약 오늘 경기를 또 가지고 온다면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전패에 이어서 이번 시즌 3승을 거두면서 반전에 성공했고, 꼴찌 탈출도 성공했는데 이어서 잘하면 6강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자, 일단은 경기를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경기대학교가 또 그렇게 놔두지는 또 않을 거고요. 홈에서 하는 또 경기인 만큼 경기대학교가 내줄 수는 없는 그런 자존심이 또 걸려 있습니다. 자, 4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박상훈, 왼쪽 한경민 받았습니다. 그대로 다시 넘어오는 공. 자, 네트에 붙었는데요. 한경민 나가고 말았습니다. 터치아웃. 아, 터치아웃이 아니라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목포대학교의 포인트. 자, 마음이 좀 급할 것 같습니다.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자, 하지만 좀 평정심을 찾고 경기대학교 선수들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4세트. 흐름이 좋은, 또 나가죠.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황경민의 연속 스파이크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표정이 좋지 않은 이상열 감독인데요. 2대 0, 4세트도 출발이 좋은 목포대학교. 4세트의 출발이 조금 아쉬운 경기대학교인데요.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경기대학교, 그리고 마지막 세트로 만들고 싶은 목포대학교입니다. 계속해서 서브는 목포대학교의 강성래 선수가 넣고 있고요. 블러킹 살려냅니다. 자, 이번엔 실책이죠. 자,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4세트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고 서브도 첫 번째 서브를 넣겠습니다. 김정민이 서브를 먼저 넣습니다. 리시브 김주원, 그리고 스파이크가 꽂힙니다. 자, 이창준의 공격이 제대로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엔드라인 끝쪽으로 스파이크 한 공이 걸리면서 득점 3대 1입니다. 왼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황경민. 자, 세 번의 도전 끝에 4세트 들어와서요. 세 번의 스파이크 도전 끝에 성공하는 황경민. 3대 2. 리시브 좀 불안했는데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어버이드 패스예요. 황경민 강하게 때립니다. 뒤에서 또 받아내는 목포대학교. 그리고 왼쪽 스파이크지만 1인 블로킹에 걸립니다. 블로킹 성공. 고경민. 오늘 경기 두 번째 본인의 포인트. 이 포인트 모두 블로킹으로 따내는 고경민입니다. 고경민의 단독 블로킹으로 3대 3 동점을 만듭니다. 백토스 대각 공격. 자, 김명건이 잘 받았고, 자, 페인팅 공격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면 스파이크 류명호 네트 맞고 넘어온 공. 멋진 디그. 그리고 왼쪽 찰스볼. 황경민이 온 힘을 다해서 스파이크를 때립니다. 그리고 성공. 역전 앞서가는 점수 황경민이 만들었습니다. 4대 3. 194cm 김명관 세터의 서브. 석공으로 이어집니다. 성공합니다. 4대 4. 다시 동점 목포대학교. 이창준 선수의 득점. 자, 김동민이 서브를 잘 넣었고요. 왼쪽 조금 낮았는데요. 하지만 공격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최형규 선수가 오랜만에 레프트 자리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서가는 경기대학교 5대 4. 4세트 들어와서 유난히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황경민 서브입니다. 왼쪽. 자, 공격 맞고 떨어진 공. 아, 이거를 밀어넣기. 이창준 득점. 자, 반면에 경기대학교 선수들은 공을 놓칩니다. 또 공을 놓치면서 공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대5 다시 동점. 이창준 서브. 자, 이번에는 리시브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토스로 공을 잡아내지 못했던 경기대학교 세터의 김명관 선수가 공을 손대지 못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다시 김명관 왼쪽 석공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오픈 블로킹 맞고 떨어집니다. 류명호. 7대5
4세트에서도 목포대학교의 이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를 만들어내는 이창준. 자, 엔드라인 쪽으로 길게 넣었었는데, 자, 모든 선수들이 농 넣고 있었던 경기대학교 강한 서브인데요.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수비수 맞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나가는 공 9대5가 됐습니다. 목포대학교가 9점, 경기대학교가 5점. 자, 4세트에서도 목포대학교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서가고 있고, 경기대학교는 4세트에서 지금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 자, 답답한 이상열 감독인데요. 자, 지금 뭐 경기대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잘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의외로 본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말리는 경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4세트 들어와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하지만 또 이 흔들림들을 또 잡아내야 되는 경기대학교인데요. 자, 경기대학교는 오늘 경기뿐 아니라 계속해서 플레이오프 그리고 우승까지도 넘보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캐 안 풀리는 날, 이렇게 안 되는 날 본인들이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작전시간 이후에 이창준 선수의 서브가 그대로 나가면서 9대6이 됐습니다. 박봉래 감독 안타까워하시죠? 네,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이 목포대학교는 지금 욕심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경기 잡겠다는 그런 계산 목포대학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스파이크! 토스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블로킹에 걸립니다. 김정민 잡아냈고요. 김정민의 네 번째 블로킹. 9대7. 자, 일단 리시브가 중요한 목포대학교인데요. 아, 넘어가지 못했네요. 고경민의 서브가 네트 맞고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10대7. 김주원의 서브. 목포대학교의 주전 세터 김주원. 리시브 좋았어요. 백토스 최현규! 스파이크 안껏 떨어지는 목포대학교. 최현규의 공격 포인트. 10대8. 자, 최현규 선수가, 자, 서브하러 가면서 공을 상당히 강력하게 내리쳐보는데요. 자, 그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잘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 최현규가 올라갑니다. 서브에이스! 최현규! 오늘 경기 세 번째 서브에이스, 그리고 시즌 네 번째 서브에이스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대9 한 점 차로 추격하자 곧바로 목포대학교의 박봉래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최현규 선수 서브하러 가기 전에 이 공을 바닥에 상당히 강력하게 내리치면서 몸을 풀던 그런 장면 제가 말씀도 드렸고 화면으로 확인하셨는데, 자, 그만큼 강력한 서브를 준비하고 있었던 최현규 선수의 서브에이스가 나오면서 경기대학교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 그리고 목포대학교는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점차 앞서고 있는 목포대학교, 뒤지고 있는 경기대학교.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물러설 수 없고요. 오히려 욕심을 내야 되는 그런 목포대학교의 4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입니다. 서브에이스를 기록했던 최현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번엔 약하게 네트 맞고 떨어지는 공. 어렵게 잘 받았습니다. 직선공 대각 공격 성공합니다. 류명호. 자, 류명호가 거의 대각선으로 꽂아넣었던 공 최영규 선수가 받아봤습니다만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류명호의 공격이었습니다. 11대9. 겉에 떨어져 있는 땀을 닦고 경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그런 4세트 이제 체력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짝 넘어오는 서브 왼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박상훈. 11대10. 자, 이제 4세트도 시속 게임이 좀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15점 먼저 가는 팀, 20점 먼저 가는 팀, 자,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올 텐데요. 강력한 서브 받았고 왼쪽, 아, 이게 또 들어가네요. 김동민
15번째 포인트. 이번에 사실 김동민 선수가 거의 완벽한 자세에서 때리기는 힘들었던 그런 호흡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또 블로킹 타이밍과 좀 잘 맞지 않아서요. 공격이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12대 10. 아, 서브 에이스예요. 목포대학교 강성래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면서 13대 10을 만듭니다. 자, 가운데 빈 공간에 떨어지는 강성래의 서브였는데요.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길게 오은열 그리고 이대원 그리고 왼쪽에서 스파이크 황경민 뒤에서 받을 수 있는 목포대학교 스파이크 하지만 단독 블로킹 잡아내는 이대원 선수입니다. 이대원의 오늘 첫 득점 첫 포인트가 블로킹 포인트 그리고 팀이 어려울 때 잡아주는 블로킹 포인트였습니다. 13대 11. 황경민 김정민의 서브였습니다. 오른쪽 오픈 대각 또다시 블로킹 이번엔 황경민의 블로킹 포인트 연속 블로킹으로 득점 만들어가는 경기대학교. 자, 분위기가 더 올라가는 경기대학교입니다. 13대 12 한 점차 그러나 한 점차 뒤져있는 경기대학교 이 한 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포대학교는 지켜나가야 되겠죠. 가운데 공격 정직했습니다. 왼쪽으로 시간차 하지만 뒤에서 또다시 받아내는 목포대학교 뛰어오면서 공격 자 그대로 2단 성공하네요. 어려울 때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황경민 그리고 이 점수 13대 13 동점이 되는 그런 점수입니다. 자, 이 스파이크하기 상당히 공격하기 어려운 그런 공이었는데 그걸 2단 공격으로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황경민 역시 에이스답습니다.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 공격 계속해서 블로킹 타이밍에 걸리고 있습니다. 연타 공격 왼쪽 스파이크 또다시 성공 황경민 연속 득점 한 번은 블로킹 한 번은 공격 성공 이제 경기대학교가 앞서가는 점수가 됐습니다. 14대 13. 아, 경기대학교 몰아붙인 거 무섭네요. 자, 무섭게 몰아붙이면서 목포대학교를 13점에 묶게 해놓고요. 묶어놓고요. 본인들은 역전까지 성공을 합니다. 시간차 블로킹. 이번엔 터치아웃. 공격 성공하는 김동민입니다. 14대 14 동점. 박성훈 자 이조원이 왼쪽으로 이번에는 먼 곳에 꽂히는 황경민입니다. 자 엔드라인 가까이에 제대로 꽂혔던 황경민의 타점 높은 위력적인 공격 15대 14 이대원 살짝 넘어갑니다. 백토스 그리고 스파이크 블로킹 걸립니다. 자 최현규와 고경민이 있었는데 고경민의 블로킹이 된 것 같습니다. 고경민의 블로킹 포인트 석점 모두 블로킹으로 가지고 왔고요. 16대 14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오히려 경기대학교가 두 점 앞서고 있고 순식간에 앞서고 있는데요. 조금 흔들리네요. 목포대학교 이번에는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창준의 스파이크가 네트를 넘기지 못하면서 경기대학교가 석점 차 리드 흔들리고 있는 목포대학교. 자, 이 분위기를 빨리 만회해야 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이대원 뛰어들어오면서 스파이크! 또다시 블로킹! 또다시 블로킹! 고경민 네 번째 블로킹 포인트 18대 14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오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박봉래 감독 조금 아쉬워하는 모습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이대원 이번에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18대 15 김동민 자 박성훈이 어렵게 받았고요. 리시브 불안한데요. 황경민 하지만 이걸 이겨내면서 대각으로 꽂아넣습니다. 황경민의 다시 한번 공격 포인트 오늘 한 24점 정도 득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대 15 4세트 경기대학교가 넉점 앞서고 있습니다. 황경민 올라갑니다.
조금 약한 서브. 시간차 블로킹. 자, 2단. 자, 황경민이 아 강하게 욕심을 내봤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9대 16. 자, 목포대학교는 따라가려면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목포대학교가 따라가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시간차 공격. 자, 작전 플레이까지 나오는 경기대학교. 최형규가 시간차 공격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20대 16. 4세트. 경기대학교가 넉 점 앞서고 있습니다. 아, 걸리네요. 고경민의 서브 범실. 자, 이 좀 쉽게 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4세트의 지금 분위기인데 경기대학교도 지금 고비 때마다 범실을 하면서 4세트도 쉽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백토스 최형규 블록킹 걸립니다. 그리고 2단 어렵게 받았고 그리고 황경민이 언더토스로 넘깁니다. 찬스볼 석공 성공입니다. 터치아웃 강성래 득점. 20대 18. 자,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압박하면서 경기대학교를 추격하고 있는데요. 경기대학교 입장에선 도망가야 됩니다. 자, 경기대학교 15번 레프트 임재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학년이고요. 인하부고를 졸업한 신입생 임재영 선수를 투입하는 이생열 감독. 자, 원핸드 토스인데 자, 넘어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한 점 차가 됐습니다. 경기대학교의 불 안 나는 리시브가 범실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에게 포인트를 허용합니다. 20대 19. 한 점 차. 자,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되죠.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 뭐 20점까지 먼저 도달했던 경기대 그리고 그때가 한 넉 점 차 정도였거든요. 넉 점 차에 2점을 살리지 못하고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한 경기대학교 그리고 또다시 추격을 한 목포대학교. 상당히 저력 그리고 끈질긴 모습을 목포대학교가 오늘 보여주고 있고 경기대학교는 오늘 상당히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를 상대로. 자, 이상열 감독이 4세트 잘 마무리하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4세트에 지면은 경기대학교는 다음 세트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코트로 돌려보냅니다. 마지막 작전 시간을 썼던 이상열 감독. 왼쪽 오픈 블록킹 걸립니다. 동점 20대 20. 자, 박건희 선수의 블록킹이었나요? 자, 20대 20 동점이 됐습니다. 4세트 이렇게 되면은 자, 경기대학교 더 집중해야 되는데요. 왼쪽 임재영 블록킹 걸립니다. 하지만 다시 살릴 수 있고요. 두 선수가 엉켰어요. 호흡 맞지 않은 경기대학교. 이번에 목포대학교의 찬스볼 석공으로. 하지만 오은열이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 오픈 임재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안테나 밖을 나갔다는 판정. 오히려 목포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21대 20. 경기대학교 또다시 범실. 자, 이상열 감독 표정이 씁쓸한데요. 자, 경기대학교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 인하대학교를 잡으면서 자 후반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자 후반기 첫 경기 아쉬운 모습. 아, 이번에도 자 공격 성공을 했습니다만 박상훈 선수 어렵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어렵게 공격 성공을 합니다. 21대 21.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경기대학교. 교체 들어간 15번 임재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1학년 임재영 살짝 넘깁니다. 백토스 블록킹 나갔어요. 나갔어요. 류명호의 스파이크 경기대 선수 손에 걸렸습니다만 그게 사이드라인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류명호 공격 성공 그리고 22대 21입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오늘 경기 끝낼 수 있을 때까지 석점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받았고 왼쪽 스파이크. 자, 멋진 디그 류명호 2단. 자, 이거를 블록킹에 걸리네요. 자, 김동민 선수가 연타로 한번 넘겨봤는데 이게 블록킹에 걸립니다. 이게 블록킹에 걸립니다.
이대원 선수가 블로킹을 잘 잡아냈습니다. 다시 동점 22-22. 22-22 동점. 자, 백티 맞고 넘어갔습니다. 백티 어택 성공합니다. 또다시 숨어서 나와서 공격 성공 류명호 23-22. 자, 4세트 정말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목포대학교가 조금씩 조금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데, 자, 이번에 잘 받아서 공격까지 성공해야 되는 경기대학교, 막아야 되는 목포대학교인데요. 공격 성공. 자, 이번에는 황경민 선수가 연타 공격, 페인팅에 가까운 공격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립니다. 25점 이상 오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23-23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 점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민 왼쪽 오픈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냅니다. 이대원이 왼쪽으로 붙여졌고 황경민 또다시 받아내는 목포대학교 2단 왼쪽으로 길어요. 밀어넣기 성공. 황경민 집중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24-23 경기대학교가 세트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멋진 디그가 있었는데 그 다음 2단으로 받을 때 이 언더토스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대학교에게 찬스볼을 내줬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고 황경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이렉트 공격으로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4-23 한 점 경기대학교가 앞선 4세트 세트 포인트에 온 경기대학교 그리고 세트를 내줄 위기에 몰려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경기대학교는 이번 포인트를 반드시 가지고 와서 5세트로 가지고 가야 되겠고요. 목포대학교는 5세트는 모릅니다. 일단은 더 집중해서 이번 세트에 끝내야 되는 목포대학교. 일단은 듀스가 먼저인 목포대학교입니다. 김정민의 서브였고요. 리시브 불안해요. 스파이크 뒤에서 받았습니다만 그대로 나가는군요. 듀스입니다. 24-24 듀스. 3세트에 이어 4세트도 듀스로 갑니다. 박성훈 왼쪽 시간차 쳐내기인데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찬스볼. 왼쪽에서 스파이크 블로킹 걸립니다. 다시 받아냈고요. 또다시 백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25-24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경기대학교. 자, 고경민 선수가 다시 한번 블로킹 포인트. 오늘 제가 기록하기로는 다섯 번째 포인트가 됐고요. 모두 다 블로킹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포대학교가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25-25 다시리오스. 4세트입니다. 25-25 또다시 디오스. 김동민의 서브. 이대원이 줬고요. 성공합니다. 왼쪽 황경민. 자, 지금 경기대 선수들은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내서 5세트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경기대. 다시 한번 막아야 되는 목포대학교. 5세트 가면 모르거든요. 황경민 서브 안전하게 넣습니다. 틀면서. 자, 이번 판정 어떻게 나오나요? 자, 터치아웃이냐 그냥 나갔느냐. 자, 주심이 선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게 그냥 나갔으면 경기대학교의 포인트인데요. 그냥 나갔군요. 경기대학교가 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27-25. 자, 4세트의 듀스는 경기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지고 오면서 마지막 5세트로 경기를 끌고 가는 경기대학교. 자, 경기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5세트까지 끌고 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목포대학교는 4세트에서 끝내지 못한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세트 양팀 어떤 승부를 펼쳐질지는 경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 이어갑니다. 여기는 경기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대학 배구리그,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후반전 후반기 첫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반기 첫날 경기인데요. 자, 경기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세트스코어 2대2, 마지막 풀세트까지 왔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멋진 경기를 지금 하고 있고 풀세트까지 끌고 왔고, 경기대 입장에서는 풀세트까지 끌려온 경기 전에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서는요. 하지만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정말 어느 팀이 지금 우세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경기, 마지막 5세트가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세트. 자, 이 5세트에서는 정말 그 어느 팀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경기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요. 경기를 어떻게든 끝이 나게 돼 있는데, 목포대학교가 대이변을 일으키면서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갈지, 아니면 경기대학교가 어려운 경기를 냈습니다만 아쉽지만 그래도 승리를 하면서 승점 2점을 챙겨갈 수 있을지요. 자, 경기대는 홈이고 또 그런 만큼 또 자존심을 지켜가야 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5세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경기대학교는 이번 시즌 2패가 있는데 홍익대학교에게 패했고, 그리고 또 경희대학교에게 패했습니다. 자, 2패가 있는데 더 이상의 패배는 기록하고 싶지 않은 경기대학교. 더 이상의 패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어려운 경기 경기대학교가 하고 있고요. 목포대학교는 정말 후반기 남은 경기가 3경기, 정말 어려운 경기, 한 세트 두 세트만 가지고 와도 잘한 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실력 차가 많이 나는 그런 객관적인 전력에서는요. 그런 매치업이었는데 오늘 경기 5세트까지 끌고 왔고, 자, 그리고 대등한 경기를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세트, 마지막 5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로킹 득점! 기분 좋게 득점으로 이어가는 경기대학교 김정민 선수가 블로킹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번 경기, 경기대학교의 이번 시즌 이 대학리그에서는요, 첫 번째 풀세트입니다. 풀세트까지 가는 경기입니다. 박상훈의 서브, 다시 한번 블로킹! 시작하자마자 연속 블로킹 두 개 포인트로 가지고 오는 경기대학교, 이번엔 이대원 선수가 블로킹입니다. 오늘 경기 세 번째 블로킹 포인트, 이대영. 자, 5세트는 15점까지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 한두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백토스 나갑니다. 자, 블로킹 두 개 걸리니까 좀 어려운 모습이 나왔던, 흔들렸던 목포대학교 11번 박건희 선수의 스파이크가 그대로 나가면서 3대0,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석점을 내주는 목포대학교, 그리고 석점을 얻어내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박봉래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3대0입니다. 자, 오늘 경기, 오늘 1, 2, 3, 4테스트까지의 초반 흐름 중에 경기대학교가 가장 시원한 그런 장면을 초반 보여주고 있는 게 5세트입니다. 그만큼 오늘 좀 어렵게 경기를 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인데요. 일단은 5세트 초반 3대0 앞서가면서 유리하게 출발하고 있는 5세트입니다. 자, 반면 목포대학교 초반 석점을 내주면서, 자, 지금 순식간에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작전 시간을 한번 불렀던 목포대학교,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2대1 다시 밀어줬고 스파이크 블로킹 맞고 다시 떨어지는 공 또다시 석공 넘어 블로킹 맞고 나가는군요. 자 앞에 서 있었던 이창준 선수 맞고 이 네트 위를 굴러서 사이드라인 나가면서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경기대학교의 득점 4대0. 자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지금 박상훈 선수가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다섯 개 연속 서브 왼쪽 대각선 공격 성공 이번엔 꽃입니다. 5세트 첫 득점 목포대학교의 첫 득점은 박권희 선수가 기록합니다. 자 박권희 선수가 1세트는 상당히 좋았는데 나머지 세트에서 조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 박상훈 왼쪽 힘들게 멋진 디그 받아냈습니다. 2단 3단 연타로 넘겼습니다. 경기대 찬스볼 다시 스파이크 황경민 득점 5대1. 자 경기대 선수들 5세트 1, 2, 3세트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요. 자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숨쉴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대1로 초반 앞서고 있습니다. 5세트 따야 되는 점수에 3분의 1을 벌써 획득했고요. 대각 공격 자 성공했습니다만 자 경기대학교 쪽에서 범실이 있었습니다. 경기대학교 선수들의 범실 그러면서 목포대학교의 포인트 5대2. 자 목포대학교도 이제는 따라가야 됩니다. 자 석공 사인 맞지 않았는데요. 목포대학교 찬스볼 천혜기 시도 자 2단 어렵게 받아서 최형규 아 최형규가 이렇게 넘겼는데 이게 꽃이네요. 최형규가 두 손으로 이 빈 공간을 향해서 어렵게 넘겼는데 정말 그 빈 공간이 아주 휑하니 넓게 있었습니다. 경기대학교에게 또다시 행운 6대2. 이대원 아 서브에이스 이대원 득점 이대원이 서브에이스까지 기록합니다. 7대2. 아 5세트 흐름이 아주 좋은 경기대학교 목포대학교는 빨리 이 흐름을 끊어내야 됩니다. 다른 세트보다 급해한데요. 공격 성공 류명호 류명호가 왼쪽에서 강력한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7대3. 이창준 박상훈 이대원이 왼쪽 황경민 선심은 나갔다고 했고요. 그리고 주심도 나갔다는 판정 그대로 나갔습니다. 황경민의 스파이크는 아웃. 7대4 석점차. 자 조금씩 점수차를 좁히고 있는 목포대학교. 다시 황경민 철에게 뒤에서 디그로 받아냅니다. 2단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막아냅니다. 고경민의 블로킹 포인트 8대4.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트 8점을 먼저 경기대학교가 5세트 따내면서 자 세트 체인지가 있겠습니다. 코트 체인지가 있겠습니다. 8대4. 자 목포대학교가 지금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자 그런 타이밍에서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잡아내면서 8점 고지에 먼저 오르는 경기대학교 고경민 선수의 귀한 블로킹이었습니다. 목포대 입장에선 상당히 아쉬운 그런 블로킹인데요. 자 아쉬운 장면이 목포대학교에게서 나왔습니다. 8대4 15점까지 먼저 도달해야 되는 5세트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팀 목포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맞대결입니다. 자 세트 체인지를 하면서 또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체크하면서 다시 경기 시작을 알립니다. 8대4 역점 앞서고 있는 경기대학교 5세트 경기대학교는 역전승을 갈 수 있을지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서브에이스 황경민 오늘 경기 세 번째 서브에이스를 기록하는
황경민입니다. 시즌 14번째 서브에이스 9-4 점점 더 승리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황경민 강력한 서브. 이번엔 아 터치아웃이네요. 터치아웃이에요. 서브에이스예요. 서브에이스. 자 이번에도 김동민 선수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워낙 빠르고 강력했던 황경민의 서브였기 때문에 살짝 스치면서 그게 나가고 말았군요. 자 경기대 입장에서는 행운이 따랐고요. 목포대 입장에서는 불운이 겹치는 장면. 10-4 이렇게 되면서 황경민 선수는 서브에이스 또다시 하나 더 기록합니다. 10-4 자 5세트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목포대학교 넉점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경기대학교 선수들은 집중해야 되고요. 목포대학교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따라갈 수 있는 모습. 오늘 1, 2, 3세트, 4세트에서 보여줬던 그 목포대학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왼쪽 오픈 류명호. 자 블로킹 맞고 2단 백토스. 하지만 이대원의 범실. 이대원이 토스를 하면서 네트의 몸이 좀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10대요. 목포대학교 김주원 서브. 가운데 팝니다. 나갔어요. 자 가운데 공격 시도해봤었는데요. 이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황경민의 스파이크 이번엔 빗나갑니다. 10대 6 넉점차. 김주원 다시 한번 왼쪽. 자 받을 수 있어요. 김동민의 멋진 디그. 그리고 유명호가 그대로 때렸습니다만 뒤에서 또다시 받아낸 황경민. 왼쪽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박상훈의 스파이크가 크게 벗어나고 맙니다. 10대 7 석점차. 자 목포대학교가 흐름을 끌어올리는데요. 10대 7입니다. 자 지금 심판 휘슬인데요. 자 그대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가운데 블러킹. 하지만 또다시 오버네트가 나오는군요. 또다시 범실. 또다시 범실. 경기대학교 범실로 계속해서 포인트를 연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넉점을 연속으로 내주면서 10대 8 두 점까지 추격을 허용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이상열 감독 작전 시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죠. 자 5세트만큼은 좀 쉽게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끝내고 싶었던 이상열 감독이었을 텐데요. 자 5세트 10대 4까지 좋은 그리고 유리한 고지에 먼저 올라 있었던 경기대가 계속해서 목포대학교에게 실점을 하면서 지금은 10대 8 두 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자 반면 목포대학교는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지금 추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주원 백토스 블로킹 그대로 나갑니다. 최현규의 터치아웃 공격 성공. 11대 8 4번 송세원 선수를 투입하는 이상일 감독입니다. 9번 고경민 선수를 빼고요. 송세원 선수 조금 더 수비가 좋은 선수를 투입하는데요. 자 이번엔 불안했어요. 3단 어렵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렵게 받아냈고 왼쪽 찬스볼 스파이크 나갔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최형규가 대각을 보면서 제대로 때려봤는데 그게 그대로 나가고 말았군요. 11대 9 다시 두 점차. 경기대학교가 도망가지 못합니다. 목포대학교 류명호 서브. 자 목포대학교는 두 점차까지 쫓아왔는데요. 서브가 좋았습니다. 시간차 공격 가운데가 비어 있었습니다. 황경민 득점. 자 황경민 거의 30포인트를 오늘 올리고 있습니다. 12대 9. 자 이제 오늘 경기 끝까지 경기되는 석점이 남았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나갔습니다. 강력하게 나갔던 최형규의 스파이크 서브. 10대 12 두 점 차.
자, 목포대학교가 끝까지 한번 또 가보는데요. 자, 뒤쪽에서 받았고 2단으로 남겼는데요. 이게 또 나가네요. 한 점 차가 됩니다. 12대 11. 경기 이제 알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자, 5세트도 이렇게 가나요? 오늘 정말 명승부입니다. 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12대 11. 자, 이상열 감독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12대 11. 자, 오늘 경기 시간이 지금 2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풀세트 접전. 12대 11. 경기대학교는 이번 시즌 대학리그에서 처음으로 풀세트까지 가는 그런 접전을 펼치고 있고, 목포대학교는 풀세트 가는 접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학리그에서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겼어요. 한 번은 한양대학교를 만나서 승리를 거뒀고, 또 한 번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 성균관대학교를 만나서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하고 말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목포대학교. 자, 풀세트 경험은 이번 시즌 목포대학교가 좀 더 많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세 번째 풀세트 경험. 자, 왼쪽을 팝니다. 왼쪽 스파이크. 박상훈 꽂아 넣으면서 13대 11을 만듭니다. 13대 11. 자, 뒤에서 목포대학교 선수들은 받을 수 있었는데 라는 그 아쉬움을 액션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죠. 목포대학교 선수들은 더 집중해야 되고요. 경기대학교 선수들은 자, 승리로 가기 위해선 두 점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박상훈의 서비스. 석공. 자, 2단 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 오픈 황경민 꽂아 넣었습니다. 매치 포인트 경기대. 드디어 매치 포인트를 먼저 만들어내는 경기대입니다. 14대 11. 자, 이제 한 점 남았습니다. 14대 11. 그리고 박상훈의 서브. 경기대학교가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요. 목포대학교가 끝까지 불씨를 이어갈 수 있을지. 블록킹!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내는 김정민의 마지막 블록킹 득점. 이렇게 4세트까지 이어졌던 경기 5세트까지 가면서 15대 11 경기대학교가 역전승에 성공합니다. 세트스코어 3대 2 경기대학교의 역전승입니다. 자, 정말 오늘 경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풀세트 접전. 경기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였습니다만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 고비를 넘겼고, 목포대학교는 정말 강력한 상대, 예상할 수 없었던 경기대학교의 이 어려움을 예상할 수 없었고 목포대학교의 선제를 예상할 수 없었던 그 경기를 풀세트까지 가져가면서 귀한, 아쉽지만 귀한 승점 1점을 가져오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이 넘는 중계 일정이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학 배구리그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어떤 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선수들에 대한 응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